동영상 그림 사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 여기서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누르시고요.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을 거예요. 이걸 실행시키고서요. 이제 일단 여기 뭐 작업했던 것이 있네요. 다른 거 사진을 가져옵니다. 일단 이미지 그림 사전 만들 것을 찾아오는데 여기 지금 1학년 영어 제가 작업했던 방금 전에 작업했던 1학년 영어 국어 이미지들을 한번 불러오겠습니다. 여기서 만들 거 여기 The Others, Child, It's One, 햄버거, 킹덤 비웃다, 아마도, 논픽션, 레인, 뭐 같은 것들이 있네요. 이렇게 가져옵니다. 한꺼번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악을 넣어야 되겠죠. 음악인데 여기서 음악을 신앙송. 영현, 녹음 중이야! 우리 딸이 지금 일어났나 봅니다. 신앙송 하던 거 여기 있는데, 신앙송. 여기, 동백, 이번에 제가, 향이람, 가서 실은 노래, 동백꽃을 많이 찍은, 사진을 많이 찍은 이유는 이 동백꽃 패설이라는 시를 신앙송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요. 여기 그냥 배경음악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여기 전체 그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, 클릭하고 이렇게 여기다 미디어를 끌어놓습니다. 그럼 이렇게 됐죠. 여기 노래가 더 깁니다만은 여기 다음에, 여기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추측을 할수 있도록 하니까 요 그림 뒤에다가 타이틀을 집어넣습니다. 여기는 The Others가 되겠죠? 그 타이틀을 선택한 클립 앞에 여기 선택하고 선택한 클립 앞에 타이틀을 놓는다. 그러면 요 선택하고 요 자리에 오겠죠? 여기서 The Others 하나와 나머지 모두 그래서 One The Other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타이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 이 자리죠? 여기 지금 Child니까 이 자리 이 그림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역시 타이틀을 선택한 클립 앞에 child, i, 추가하고, 그 다음에, 요거는 each one, 각자 하는 거니까, 요 햄버거를 택하고, 그 앞부분에다가, 선택 클릭 앞에 집어넣겠습니다. each one. 이와 같은 요령으로 타이틀을 추가한 다음에, 클릭을 하시게 되면, 꽃 해설.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여기다 정지시켜서 이 그림이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퀴즈를 낼 수도 있겠죠. 자, 이거는 교과서 몇 쪽에서 어떤 단어일까? 동백꽃 해설. 추원. 이명조.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여기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타이틀 및 제작진 선택한 클립 앞에 여기는 햄버거니까 하반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펼쳐놓고 그 페이지 안에 것을 고르도록 해라.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다 여기다 차례로 넣으시면 되고 이제 저장하실 때 파일을
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젝트 저장이 있고 동영상 게시가 있어요. 여기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작업하던 요 상태를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수정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. 이거는 뭐 일단 다음에라도 수정이 가능하게 구과 UCC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 부분이 많은 많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프로젝트를 저장해서 올리면 자기 컴퓨터에서는 보이지만 다른 학생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동영상 게시를 반드시 누르도록 몇번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. 동영상 게시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이 컴퓨터 그냥 기본적으로 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? 뭐 이렇게 CDR 등등 있는데 이 컴퓨터로 되는 거 그냥 선택하십시오. 그러면 구과 UCC 이렇게 했죠? 그리고 게시합니다. 뭐 최고 품질로 재생. 이거 최고 품질로 재생하는 게 좋죠. 그러면 왜 최고 품질로 하냐면 요즘은 뭐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용량에 관계없이 이렇게 큰 용량 파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동영상 처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물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선생님 학그 카페 이렇게 며칠까지 게시해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그러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자 지난 시간에 누가 이런 작품을 했다. 그래서 그 작품을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